아이코, 꼰대 아이코입니다. 오늘은 우리 젊은 라이더들이 모여서 아주 오랫동안 라이딩을 잘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서 그 팀을 만나러 용인에 내려왔습니다. 할리 리카리온스 이치현 회장을 소개합니다. 우리 바이슨 이치현 회장. 네. 안녕하세요. 제가 팀을 만든 지는 리카리온스로 23년 정도 됐고,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40대 미만은 YB. 40대 이상은 뭐 OB, 영보이, 올드보이 이렇게 갈라놓은 상태로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OB 모임이네? 저희는 OB입니다. 오늘은 나온 팀이 OB고 이제 OB 팀의 우리 재광의 회장. 회장, 아, OB의 네. 회장. 예예예. 예, 예, 예. 이제 저희가 리카리온스라는 팀을 이제 만들고 또 리카리온스가 이제 비대해지고.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뭐 나왔다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카리온스를 거쳐서 갔다고 봐야죠. 저희는 사실은 고학력자는 안 뽑았어요. 왜냐면은 먹물들은 골치 아파? 아니 고학력자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머리가 단순하니까 계산을 하면 착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들이 좋으니까 그 착오를 용납을 못해? 예, 착오를 용납을 못하더라고. 그리고 자꾸 자꾸 시비 걸고? 예. 아니 학교 다닐 때 학교서나 공부 잘하면 되지. 아니 오토바이 타는데 공부 잘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안전하게만 타면 되지. 근데 내가 한 번은 이태원을 가는데 영어 간판으로 돼 있는 데를 찾아가는데 한 바이크가 20대가 쭉 가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그 영어 간판인데 너 알겠냐? 그랬더니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이 벙어리 인생으로 바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고학력자를 하나는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영국 유학파입니다, 형님. 아이고 고학력자가 들어왔구만. 네, 영어가 동시에 되는 그 동생이 들어온 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부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해. 저희 팀이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 라이더들을 배출을 했어요. 만들어서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근데 이제 우리 팀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 돌아오는 주기가 있습니다. 몇 년? 3년 걸립니다. 3년.
3년이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 잡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 맞지 않고. 근데 사실 이 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이 회장도 너무 봉사를 오래 하고 정말 오래 하셨죠. 오래 하고 또 정말 이 라이더를 좋아하고 사랑하잖아. 예. 복장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워. 다른 이 멤버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내가 이렇게 외부의 그룹 소개하는 게 오늘 처음이야. 지금까지 안 했지. 사실은 이렇게 까놓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리카온스는 조금 다르대. 구성도 다르고 안에 컨셉도 다르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팀들의 리더들이 또 다르고.